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Welcome to King Wave Surfing. King Wave Surfin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서핑 보드를 빌려주거나 서핑 용품을 판매하거나 서핑 레슨 강습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d like to sign up for a surfing lesson with my husband. 저는 저의 남편과 함께 서핑 수업을 듣기 위해서 sign up, 등록하러 왔어요. 서핑 수업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Sure, 아,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Which program do you want to register for? 어떤, 서핑 레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뭔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고민을 하겠죠. Is there a beginner's lesson available this Friday for two people?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저와 남편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beginner's lesson, 초급용 수업, 초급자용 서핑 수업이 있나요? 그래서 남자 점원이죠. 점원이죠. 확인하죠. Let me check. 확인을 해보고요. Yes, we have a private lesson and a group lesson on that day. 네, 저희가 수업이 있는데, 그날 금요일에 두 명이 하실 수업이 있는데, 개인 레슨이 있고요. 단체 레슨이 있어요. 개인 레슨이 더 비싸겠죠. 단체 레슨은 조금 저렴하고요. The private lesson cost $80 per person. 개인 수업은 1인당 80불이고요. And 그리고 the group lesson cost $50 per person. 단체 수업은 그룹 수업은 한 명에 $50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여자가 선택을 합니다. I'd like to book a group lesson for two people. 저는 저와 저 남편 두 명을 위한 수업 중에서 단체 수업을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Alright,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여자와 남편이 지불할 금액은 그룹 레슨이니까 두 명이면 50불씩 더해지니까 우선 100불을 지불할 금액으로 우리가 중간 계산을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보면 Alright, 좋아요. How about renting surfing suits? 서핑을 하기 위해서 입는 서핑 수트가 있죠. 수트 대여는 어떠신가요? They are $10 per person. 대여 금액은 한 명에 $10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서핑 수트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도 되죠. 가지고 오면은 빌릴 필요가 없는데 없으면 오셔서 10불씩 내시고 빌려야 되는 거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핑 수트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자기 몸에 맞는 치수의 수트를 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빌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 네. I think we need to rent two of them. 제 생각에 우리 둘다 서핑 수트 빌려야 될것 같아요. 없거든요. 자, 두 명이 다 서핑 수트 빌리면 또 얼마씩 더해지죠? 한 명에 10불씩 대여료가 있으니까 10불 더하고 또 10불이 더해지겠죠? 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So,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That's two people for the group lesson. 단체 수업 두 명, and 그리고 two suits. 수트 두 벌. Right. 맞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간 정산했을 때총 지불해야 될 금액은 $120가 되겠죠, 그죠? 이대로라면 지불해야 될 금액은 $120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Yes. 네, 맞아요. Oh, can I use this coupon? 쿠폰을 가져왔어요. 이 쿠폰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I got it from the hotel where I'm staying.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쿠폰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이거 쓸수 있나요? 어떻게 할인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점원이 Let me see.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가게에 쿠폰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Sure. 물론이지요. 쿠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get 10% of the total.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전체 금액의 10%를 get off.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달러를 내야 되는데 120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12달러지요. 그래서 120달러에서 12달러를 off 할인을 해주는 거죠. 할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은 108불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Great. 아, 좋아요. 쿠폰이 사용이 가능하고 할인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겠죠? Here's my credit card. 신용카드를 드릴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108불이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영화를 보러 갈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ello, Ted. 안녕. Hi, Christine. Christine, 안녕. Christine과 Ted의 대화입니다. Have you finished your yoga class? 너 요가 수업 끝마쳤니? 그랬죠. 그랬더니 Christine이 얘기하죠. Yes, 끝났어. It has just finished. 방금 막 끝났어. I'm on my way to a club meeting. What's up? 나 지금 요가 수업 끝내고 동아리 미팅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는 길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테드가 얘기하죠. Guess what? 무슨 일인지 맞춰볼래? I got accepted into the internship program. 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accepted, 합격을 받았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기뻐합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You must have made a good impression during the interview. 면접 잘 봤구나 이런 뜻이죠. 인터뷰 동안에 좋은 인상을 그 면접관 분들에게 심어드렸구나 해서 테드가 고마워하겠죠. 기분이 좋겠죠. Thanks. 고마워. But 하지만 That's not the only reason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인턴십에 합격한 그것 때문만을 전화한 건 아니야. 그럼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Then 그러면 Why did you call me? 왜 전화했니? 테드가 얘기합니다. Well, 있잖아. I have to tell you that I can't go to see the movie this Friday. 너랑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너랑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보러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야 돼.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겠죠. 그래서 약간 머뭇거린 거죠. 크리스틴이 얘기합니다. Didn't you say that you quit your part-time job? 너 알바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예상하는 거죠. 알바 때문에 안 된다고 할까봐. 너 알바는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테드가 얘기하죠. Yes, 맞아. 그건 맞아. 알바 끝낸 건 맞는데 I stopped working there last month. 나 지난달에 알바 그만둔 건 맞아. 그래서 크리스틴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Why can you come? 너 나랑 왜 영화 보러 갈 수 없는 거야? 테드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Actually, 실은 말이야. I have a medical checkup for the internship on that day. 그날, 금요일에 건강검진을 해야 돼. 근데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인턴십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 면접을 보기 전에는 금요일이 시간이 비어 있었는데 면접을 통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같은 날 겹친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크리스틴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틴이 I see, 알겠어, 수긍을 하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Maybe next time. 그럼 우리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남자가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는 이유 몇 번일까요? 4번이죠. Medical check-up,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대화를 듣고 Spring Walk Challenge에 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벨라, 벨라야, Did you see this leaflet about Spring Walking Challenge? Spring Walking Challenge에 대한 pamphlet 혹은 전단지 보았니? 라고 하죠. Spring Walking Challenge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목이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봄맞이 걷기 대회 같은 거죠. 그랬더니 Walking Challenge? 걷기 대회? 걷기 도전? I've never heard of it.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남자가 얘기하죠. It's about 설명해 주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봄맞이 Walking Challenge는 걷기 도전, 걷기 대회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About tracking how many steps we walk. 우리가 몇 걸음, 얼마나 많은 스텝, 발걸음을 걷는지를 체킹, 트래킹, 체크하는, 추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루에 걸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대회야.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and 그리고 deciding who walks the longest distance with the challenge tracker app.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어플을 챌린지 트래커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걸 깔면 GPS를 켜놓으면 추적이 되죠. 우리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걸 켜놓고 하루에 6천 걸음을 걷는지 만 걸음을 걷는지 그런 것을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어플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를 추적을 해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 어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누가 longest distance, 가장 먼 거리를 걸었는지를 챌린지하는, 체크하는, 가리는 그런 대회야. 발걸음 수가 많을수록 더 먼 거리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먼 거리를 걸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했느냐 두 가지 똑같은 거죠. 이걸 체크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죠. 벨라가 interesting. 흥미로운데 when is it? 그 챌린지가 언젠데?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남자가 it's held from April 17th to May 1st.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의 발걸음 수를 체크해서 누적된 발걸음 수를 가지고 누가 많이 걸었는지를 가리는 그런 대회죠. 여자가 얘기합니다. I see. 알겠어. Oh, the challenge is open to any community member.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어플을 팜플릿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 보고 있겠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걷기 대회가 open to any community member. 어떤 지역의 멤버들에게도 열려 있구나. 그 말은 뭐냐 하면 해당 지역에서만 지역민들만 참석할 수 있는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어플을 깔아서 각자 발걸음 수만 계속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장소에 제약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 내에서 구간을 정해놓고 걷기 대회를 한다면 물론 그래도 그 대회에 참석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지역민들을 위한 대회가 많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지역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회가 될 텐데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멤버들, 전국의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Good. 아, 좋아. Then 그러면 a lot of people can participate.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I think it'll be a fun experience. 나는 이 워킹 챌린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죠. 남자가 얘기합니다. Absolutely. 그렇고 말고. And 그리고 $500 will be given to the winner.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있어. 얼마냐 하면 $500야. 엄청 큰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더 솔깃하겠죠. Really? 정말? I want to participate in it. 나 꼭 하고 싶어. 나 참여하고 싶어. How can I sign up for the challenge? 어떻게 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Just scan this QR code and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on the website. QR 코드 찍어가지고 그럼 자동으로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면 돼.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Thanks. 고마워. I'll do that now. 지금 나 QR코드 타고 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할 거야. 한번 참여해 볼 거야.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1등하면 $500 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우선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언급이 되었죠. 참가 대상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Any community member, 어떤 지역 멤버들도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승 상금 $500 언급이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QR코드 찍어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주최 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인터내셔널 비트박스 챔피언십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비트박스 챔피언십이니까 약간 우리가 쇼미더머니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듣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I'm Jay Cloud. 저는 Jay Cloud입니다. 누구냐면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Beatbox Championship, International Beatbox Championship의 감독입니다. PD 같은 사람입니다. I'm so thrilled to invite you to our upcoming championship. 저는 여러분들을 곧 다가오는 챔피언십에 초대하게 되어서 너무 thrilled,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뻐요. It'll be a 5-day event starting from May 10th in Miami. 마이애미에서 챔피언십이 이루어지는데 5월 10일부터 5일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일치하는 것들 하나씩 들으면서 체크해도 좋을 것 같네요. 5월 10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5일 동안 장소는 마이애미. There will be solo performances and group performances. 개인 단독 공연이 있고 그리고 그룹 단체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도 일치하네요. And guess what? 그리고 또 뭔지 아시겠어요? The winners from last year, 작년도 우승자, 비트박스 우승자가 will participate at judges, 심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The finals will be broadcast live on our website. 그렇게 해서 예선부터 본선까지 진행이 되어서 최종전, 결승전은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서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Tickets are only available to be purchased online. 이제 참여하시려면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데 참가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냥 구경, 참여를 하는 사람도 따로 있겠죠. 그래서 입장을 하시기 위한 티켓들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우승자들이 심사위원, 심판으로 참여한다도 일치하죠. 결승전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죠? 다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현장 구매, 오프라인 구매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그죠? 계속해서 이어서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하지만, seats will be assigned on a first come.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지만 좌석은 먼저 오신 분에게 배정이 됩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제공받는 그 기본으로, 바탕으로 좌석이 할당이 될 것입니다. 즉, 선착순이란 얘기죠. 티켓을 끊었을 때, 온라인으로 먼저 끊었을 때 암열이 배석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좌석이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티켓을 일단 똑같은 티켓을 구매를 한 다음에 먼저 입장을 하는 사람에게 입장의 그 좌석에 대한 배정권을 먼저 주는 거죠. 앞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visit www.bitboxchamps.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Join us, 우리와 함께 참여해 주셔서 and 그리고 feel the rhythm with your whole body, 온몸으로 흐르는 온몸의 리듬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많이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것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10번은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여하게 될 정수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Honey, what are you doing?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I'm looking at this catalog of water purifiers we can rent.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렌탈할 수 있는 water purifier, 정수기에 대한 정수기의 카탈로그 보고 있는 중이에요. 관심이 있나 봐요. 그죠? 정수기를 대여할, 렌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y don't we choose one together?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같이 골라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같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Sure, 물론이지요. How much we can spend on the monthly rental fee? 우리가 보통 렌탈 비용은 매달 비용을 결제하게 되죠. 그래서 매달 우리가 내게 될 렌탈 비용에 대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나요? 라고 예산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부인이 We can't afford more than $40. 40달러 이상은 안 돼요. 40달러 이상은 우리가 낼 수 없어요. 40달러 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달러가 넘어가는 정수기는 일단 제외가 되겠죠. 그죠? 크로스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Then 그러면 Let's cross this out. 이거는 42달러짜리는 빼도록 합시다. 이제 선택지가 5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4개 중에서 하나로 좁혀졌지요. Do you think we should get on with hot water? 생각하기에 뜨거운 물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죠. Yes, 필요하죠. 뜨거운 물 나와야죠. 켜면 바로 나오는 거 좋죠. I drink a lot of hot tea. 제가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So, 그래서 water purifier with hot water.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 will be more convenient.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수기가 정수기로서의 기능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정수된 물을 받은 다음에 포트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끓여야 되죠. 그런데 자주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수기에 바로 뜨거운 물 기능이 있으면 일체형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겠죠. 남자가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Alright, 좋아요. 뜨거운 물이 되는 기능이니까 여기서 1번도 제외가 되겠죠. Hot water가 되는 것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What about the filter replacement? 필터 교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 필터를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죠. We can ask service engineers to visit our home to change the filters. 우리는 우리 집에 필터를 교체할 때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서비스 직원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을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Or 또는 do that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셀프로 할 수도 있어요. 셀프로 하는 경우에는 필터를 보내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직접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셀프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방문 서비스를 받으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부인이 얘기합니다. Well, 글쎄요. Which one is better?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Replacing a filter by myself. 우리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doesn't seem difficult.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t's choose the self-replacement option. 셀프 교체의 옵션에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비용도 절감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필터 리플레이스먼트 셀프 중에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서비스 비지시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Now, 이제 there are only two options left. 이제 두 개밖에 옵션이 남지 않았어요. Which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얘기하죠. I prefer the white one. 나는 흰색 정수기를 더 선호해요. Since, 왜냐하면 it'll match with our kitchen better. 흰색이 우리 주방과 더 잘 어울릴 것 같기 때문이에요. 흰색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I agree. 동의해 주었죠. 흰색 좋아요. Then, let's rent this. 이것으로 렌탈을 대여를 하도록 합시다. 흰색이고 $40를 넘지 않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필터는 셀프 교체. 몇 번이죠? 여기서 화이트를 골라주면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이 정답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35이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셀프 교체를 하고 흰색인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